저희 KNN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도 뒤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허그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NN이 보도한 부산 전세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위조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잠적한 임대인은 허그 보증보험을 미끼로 세입자들을 끌어들였고 허그는 뒤늦게 보증을 해지하면서 세입자들의 안전장치를 끊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전세사기의 경우 허그발 전세사기로 국가기관이 피해를 키웠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술한 검증으로 국가기관이 공범이 된 사건입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세사기 특별법도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반영된 특별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중으로 한다든지 30일 계약 이내에는 그 지자체에 신고가 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계약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허그는 지난 2021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절차상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임차인에게도 보증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만 중점을 두면서 피해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전세 피해 지원센터보다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이제 업무 범위가 벗어나 있는 상황.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다가오는 만큼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